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6월 2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나고 토요 경마입니다. 야, 오늘 금요 경마에 총 12개 경주 중에서 1, 2, 3, 4, 6, 10일 반 정도 마쳤는데, 진짜로 메인 승부를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하나짜리 달러박스도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이놈은 꼬랑지가 전부 13착입니다. 야, 이거 참 20배, 60배, 15배 대가리 쥐나는데요. 이거 메인 승부 한 개만 걸렸어도 그냥 뭐 맞춘 거는 6개 뭐 얘기 하나 만 하고요. 뭐첫 번째 승부 이경주 A급 단통 7번, 10번, 10번, 7번. 그 외에 뭐 이거저거 한 대여섯 개 적중이 나왔는데, 적중 결과 말고 이 마지막 12경주 메인 승부부터 들어가 보고 한번 보면요, 이게 몇 연승입니까? 8연승인가 했던 5번마 제주선요.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조철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인가 제주도에서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3번마 백록비천이 대가리다, 승부만 하면 이건 무조건 대가리다, 쌍머리 기가 막히게 갖다 꽂았죠. 5번마 제주선요 역시나 부러졌죠. 3번, 2번, 그나마 이쁜이 한 20배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뭔 10번 막 광산대로가 또 기어들어옵니다. 안득수가. 13차. 아무튼 5번 막 제주선녀가 대가리 팔리지만, 씩씩하게 3번 막 백록비천 대가리를 놓고 제대로 갖다 때렸고요. 자, 또 하나 구경주 있었죠. 구경주 메인. 이거 제가 달러박스 하나 제대로 걸렸다. 12번마 일사십리 같은 거 대가리 팔리는데 이거 찬스다. 7번마 허커와랑도 아니고 바로 3번마 탐나보물 아닙니까? 탐나보물. 와, 인마 진짜 3번, 1번 한 60배짜리가 또 13차이에요. 3대가리 놓고 11번 태왕건이 또 중간에 고춧가루를 뿌려요. 3번, 11번, 1번으로 그 40배짜리로 들어옵니다. 60배짜리가 우리 13차 메인 승부고. 대가리 쥐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메인 승부 8경주도 대가리 팔렸던 9번마 서부 파워가 불안하기 때문에 서부 파워로 대가리를 완전히 꺾어도 이거를 못 맞춥니다. 염병을 하고 참. 이런 아쉬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조철의 진검다리에서 왜 불안하고 왜 꺾고 가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리고, 제대로 갖다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까는데도 엮어먹지를 못했다. 자, 조철의 실력 부족입니다. 실력 부족, 한타 부족. 야, 여러분들께 죄송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 조철이가 공부 열심히 했구나, 조철이가 촉이 좋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다들 느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뭐그 아쉬운 거, 그렇게 세개 메인 승부가 있었어도 메인 승부 진짜 대가리들 기가 막히게 잡고도 그거를 못 먹습니다. 달러박스. 제가 오늘 올 달러박스라 그랬죠.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승부 들어간 거 중에 대가리 들어온 거 하나, 10번마 천산로가 쌍머리 들어온 이경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7번 명현기상 놓고 때렸죠. 7번, 10번으로. 쌍승식은 뒤집혔지만 주력 한 방을 갖다 꽂았어요. 그 나머지는 조철이 인기 대가리 불안화된 거다 부러졌습니다. 야, 그거를 이김이 13착, 2, 3착으로 못 맞춰 먹는데.
열 받대요. 그 나머지 경주는 6개는 제가 적중으로 맞춰 먹었는데, 이게 주력 한 방으로 돼야 돈이 꼬라지가 되지, 다치기는 최하한 20, 30배 이상 아니면 돈 꼬라지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적중이 꽤 나오고도 여러분들께 제가 자랑질을 못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이게 좀 이따가 이거 PTT가 나오면은 이게 갑자기 사이즈가 이상해져가지고 또, 제주도 또 출장 갔다 왔더니 이걸 누가 만졌는지, 우리 애기들이 만졌는지 사이즈가 변형이 돼갖고 아무리 만져도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이거 우리 PD하고 좀 손을 봐야 되겠고. 자, 아무튼 금요경마 멋지게 하여튼 승부는 멋지게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끌고 와서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모자랐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았고. 자, 오늘 이제 6월 26일 승부처. 자, 또한번올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과천이 5개가 다또올 달러 박스고, 부산은 찍어먹기 승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과천도의 조천이 눈깔에 딱딱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과천 경마가 2, 3, 초반에 2, 3, 4. 그다음에 6경주, 7경주.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이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옆에 조철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 PTT 옆에 이 공간이 지금 이상하게 지금 땅띠하고 다르게 이게 벌어져 있어요. 이게 뭐가 좀 그림이 좀 이게 왁구가 잘안 맞아가지고, 여기가 좀 벌어지고 이래서 이거 맞춘다고 제가 좀 시간 늦었는데 결국은 못 맞췄어요. 아무튼 뭐 조금 화면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금주 토요일 일요일만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토요일 2, 3, 4, 6, 7 부산 1, 5, 6 진짜 자신 있습니다. 제가 금요 경마 오늘 제주 경마도 진짜로 자신이 있었는데, 자신 있게 들어가서 자신 있게 꽂았는데, 야, 뭐 한타 부적으로 이게 엮이질 않네요. 세구라 네구라 상한가 세번네번 때릴게, 받치기만 그냥 한 우수수수한 대여섯 개 들어오고 말았어요. 자, 오늘 과천 경마 멋지게 작두 탑니다. 2, 3, 4, 6, 7 부산 1, 5, 6. 오늘 금요 경마 하신 분들 그래도 뭐 역시 조철이가 눈가리가 삐질 않았구나, 많이들 느끼셨을 거고 조철도 아쉬웠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 과천 4, 6, 7, 부산 5, 6, 나머지 승부처 비 승부처도 올 적중으로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들어갑니다. 과천 2경주, 국산 6군 1400, 결정 A형. 자,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달러박스 승부인데 기복마 혼전입니다. 2번 코리아 기적, 7번 거센질풍, 8번 참이로, 11번 금성차밍, 2번, 7번, 8번, 11번, 그 외에 3번 원더풀키냐, 5번 블랙킹, 12번 비봉마루까지 뭐 이놈저놈이 왔다갔다들 팔리는데, 자, 그 와중에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한 11번 마 금성 차밍이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찬스죠, 찬스. 제가 그 이용호 기수가 마필 머리가 차분한 것까진 좋은데, 얘가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진짜 이용호 때문에 조철이 한구라를 놓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용호 기수를 좀 평가절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철이 많이 밀어줬는데, 조철은 말머리를
야무지고 다부지게 하는 거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조철이 좋아하는 거는 결대로 흐름대로 타주는 그런 기수들의 기승수를 좋아하는데, 자, 결대로 부드럽게 타는 것까진 좋았는데, 11번 막 금성차밍에 이용호를 두고 하는 얘기. 예전에 그래서 제가, 김명국 기수, 예전 김명국 기수, 이 조철의 징검다리, UCC 이름의 징검다리가 예전에 5회인가 6회 뚝선배 우승마죠, 징검다리가.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조철의 징검다리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는데, 이 김명국 기수가 예전에 우승도 했던 마필입니다. 징검다리. 앞말인데, 덩어리가 한 550kg까지 나가가지고, 여장군이었죠, 여장군. 그런데, 김명국이는 참 말을 잘 탔어요. 요즘 얘기하면은 문세영이 같은 스타일이었고, 또 하나 조철이 좋아하던 기소가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세강자 탔던 이성일이 조철하고 갑장이래요. 63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성일이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이성일 기수는 진짜로 마필에 가는 대로 말몰이를 해줍니다. 세강자, 여러분들 그 세강자라는 마필만 기억을 하시겠지만, 성일이 예전에 그 토창고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토창고 추임반대 그만이 무빙도 했다가 바닥에 있다가 날라두었다가 기승기수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는요 기승술이 없으면 못해요. 토창고라는 마필은 앞에다가 딱 붙여대면은 꼴찌하는 말입니다. 힘 한 배 다 하면서 마필 가는 대로 출발이 좀 좋으면 천입, 출발이 조금 안 좋으면 취입으로 바닥에서, 이런 마필들, 이런 말머리. 제가 이 이용호 기수를 얘기하다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자 11번 마 금성참이 외곽으로 밀려 있고 인기 대가리 팔려라. 팔리든지 말든지, 뭐 바치든지 빼든지 하고. 제가 이용호 기수는 앞으로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본다 그러는데, 지난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이용호 기수 화이팅 하면 제가 다시 좀 세게 봐주고, 이제부터는 인기마에 타는 이용호 기수 뒤통수 맞을 때 맞더라도 조금 뒤로 돌리든지 받치든지 빼든지 하겠습니다. 11번 금성차밍을 돌려놓고, 자, 요번 이경주는 대가리가 따로 있어요.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요 경주거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한 놈. 직전 경주에 운짱을 바꿔가지고 가능성을 좀 더 비춰준 마필. 자, 6권 중하위권 마필들. 11번 막 금성 차밍이 아닌, 여기서 보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얘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조철의 오늘 첫 번째 승부 이경주입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쌍승시까지 째려먹는 첫 번째 승부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초반년에 2경주, 3경주, 4경주 연타 승부라 그랬죠. 그런데 과천 2경주 첫 번째 승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부산 1경주가 오늘도 먼저 승부해요. 두 놈 땡땡 단통 승부로 들어갈 거니까 부산 1경주 제대로 예측권 5장 때려가지고 돈 자금 만들어 갖고 과천 2경주 3경주에 때리면 됩니다. 자, 바로 연타로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요번 경주도 이거 찬스예요. 혼전 접전성으로 팔립니다. 3번 논스톱 기상부터 3, 4, 5, 6, 7, 8, 9.
3, 4, 5, 6, 7, 8, 9. 10번 마 MJ 베스트까지네요. 3, 4, 5, 6, 7, 8, 9, 10. 자. 직전 경주에 대가리 까고 승부한 3번 논스톱 기상.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한 4번 스카이 망치. 최원진이만 아니면 대가리까지 놓을 수 있는 5번 마 파크윈.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6번 마 문세영의 에너자이저. 최근 2연속 입상에 송재철의 7번 마 신의 아들. 최범현이의 8번 마 어서와. 안토니오의 9번 마 에이스 프린스. 승군한 다음에 거름되고 있는 10번 마 MJ 베스트까지. 승군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2번 마 농리촌 같은 것도 3착 승군한 마필이고요. 3번 논스톱, 4번 스카이, 7번 신의 아들, 8번 어서와, 9번 에이스 프린스. 전부 팔리는 마필들인데 다 승군 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잘 챙겨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선행 경합도 있고 승군마들이 우글우글 펼치는 국산 5군의 다이나믹한 그런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평균 배당이 객길이가 한 7, 8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근소하게나마 우리가 두 구라 다 했던 저희 4번마 스카이망치 데뷔전에서 우리 배당 먹었죠? 한 20배짜리 해찬의 스카이망치. 직전 경주는 스카이망치의 플라잉 인디. 자, 요것도 짭짤하게 한 7, 8배 먹었고요. 자, 과연 이번 경주 승군전 맞아서 어쩔 것이냐. 얘가 근소하게 팔리지만 현장 가봐야 압니다. 딴 놈이 대길이 인기 1위로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요번 3경주가 배당판 상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이놈도 될것 같고 저놈도 될것 같고 상당히 혼전 접전으로 될것 같은데 조철이 볼땐 요놈이 대가리입니다. 쌍복 대가리 놓고 훈련도 잘 해놨고 한 가지 딱 힌트를 드리면 외곽 게이트에 계속 물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음을 보였던 요놈이 대가리입니다.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 조철이가 어떤 놈 노리는구나 여러분들이 딱 통박이 오실 건데 그놈이 제가 볼 때는 대가리입니다. 쌍승시까지 기수 부담 중량 코스 딱 맞아 떨어진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두세 방 중배당으로 현아에 갖다 조질 테니까. 자, 3경주는 두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4경주, 6경주, 7경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넘버 4, 4경주입니다. TCK, 일본 트로피. TCK가 여러분들, 일본 경마 하시는 분들은 어딘지 아시죠? TCK. 도쿄 시티 게이바 일본 지방 경마장 5위 경마장입니다. TCK 예전 같으면은 코로나만 아니면 이게 대가리 상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게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그냥 구색만 맞춰가지고 특별 경주로 그냥 갑니다. 이름만. 자, 국산 4군 1200 TCK 트로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또 제대로 한방 걸린 달러박스 대가리입니다. 지금 2경주, 3경주, 4경주 전부 달러박스 승부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4경주 국산 4군 1200 TCK 트로피입니다. 자, 1번 마 터프맨이죠. 1번 마 터프맨. 직전 경주 선행, 직전에는 선행으로 대가리 치고 제가 직전 경주는 끝걸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마필인데 그래도 상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했던 1번 마터프맨. 선행을 갔는데 넘겨주고 나서 다 와서 따였습니다. 1400. 다시 줄어든 경주거리. 자, 인기 1위 갑니다. 하지만 자, 이번 경주 공백 있지만 재검 잘 받고 나온 3번 마 마성길주. 이거 선행력 툭 하고 튀어나가면 1번 마 터프맨 피곤해집니다. 자, 거기에 박으르니의 4번 마 머니챔프도 선행 능력이 있고 우에다 기수의 6번 마 나의 전설이라는 마필도 발주가 좋아지면서 앞선에 2반매 3반매 빨리 붙입니다. 자, 과연 1번 마 터프맨이 1번 게이트에서 조건은 유리해졌지만 그림대로 그렇게 편하게 들어올 건가? 자, 저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4경주요. 인기 대가리짜리 터프맨 믿어 못 믿어 믿어 못 믿어. 자, 조처는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박스를 그려놓은 달러박스 메인승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자, 넘버포 4경주는 첫 번째 달러박스인데요. 요거. 1번 마 터프맨 선행 때려 잡으러 갈 놈. 조철의 눈깔에 분명히 요거 터프맨 때려 잡으러 갑니다. 요 달러박스 표시에는 요놈 벤츠한테 가는 겁니다. 1번 마 터프맨의 주력 한 방도 아닙니다. 터프맨은 그냥 들어오면 본전 방어만 해놓고 조철의 달러박스에 한놈 딱 아나에 달러박스 붙여가지고 한 방으로 중배당으로 한 방.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멋지게 한방 갖다 꽂겠습니다. 대가리 팔리는 1번 마 터프맨. 조건은 좋아졌지만 자, 이번 경주 분명히 요거 부러질 수 있겠다. 1번 마 터프맨.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마로 팔릴. 자, 1번 마 터프맨 때려잡으러 갈 두 놈이 있습니다. 두 놈. 거기에 한방 갖다 조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넘버 4. 4경주입니다. 시원하게 한 구라 갈 테니까.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한글 하시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삼삼한 메인. 자, 또 한 번 달러박스 경주로 들어가는 6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자, 이번엔 차이나 트로피입니다. CHIA. 자, 차이나 트로피. 이번엔 레이팅 50까지 펼쳐지는 혼합 4군 1200입니다. 자, TCK는 국산 4군 1200이고, 그죠? 6경주는 혼합 4군 1200입니다. 차이나컵 특별경주 두 번째 메인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승부. 요것도 또 6경주 예측권 20장 1000만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현아에 갖다 또 때립니다. 자, 요번 6경주고요. 이거 올 대가리가 9번마 글로벌 신화 또 장추열입니다. 4경주도 제가 터프맨 장추열을 좀 불안하게 보는 인기 대가리인데 추열이한테 좀 미안한데요. 요번 것도 9번마 장추열의 글로벌 신화가 최근 3연속 입상 대가리 팔립니다. 자,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어요. 58.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6경주 1200. CHIA 중국 트로피. 자, 요 9번마 글로벌 신화죠. 자, 레이팅이 49 꽉 찼습니다. 무조건 대가리 까고 승부는 해야죠. 레이팅 50까지 게임인데
레이팅 49다. 58kg 부담. 자, 이거 선행 갑니까, 요번에? 첫 번째로.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신마 데뷔전 갖는 3번마 천지강풍도 눈검이에 꼭 잡고 탔던 놈. 이런 놈들 문서영이 타고 데뷔전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면 선행 가는 거죠. 능검시 모습에는 선행이 아니라 뒷심으로 좀 오는 모양을 보여줬는데 신마 어떻게 뛸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직전에 앞선에 붙여갖고 좋은 모습 보였던 배당냈던 4번마 청춘비마 정준이. 자, 5번마 내 생애 최고라는 마필도 김하연이가 직전 경주 선행 경합하다가 글로벌 신라한테 무너졌죠, 완식이한테. 자, 요번 경주는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직전에는 글로벌 신화가 4번 게이트. 자, 요번에는 9번으로 내려갔죠? 자, 내 생애 최고가 직전 경주 최외곽 14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만큼 선행받는데 힘이 좀 들었다는 얘기죠. 요번에 5번 게이트로 내려왔어요. 자, 김하연이가 타고 1km가 또 빠졌습니다. 직전에 좀못 뛰었다. 5번에 내 생애 최고가 앞선을 갈 확률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9번마 글로벌 신화는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전개 아니면 비비면은 같이 폭망할 수도 있겠다. 자, 거기에 9번 뭐 글로벌 신화 말씀드렸고, 이 10번마 문학파이어도 직전 경주에 다 와서 따였습니다. 이 문학선 로얄 엘비스 상대가 셌습니다. 잘 뛰었어요. 배당은 나왔는데. 인기 대가리 팔렸던 남산의 별도 무너지고, 이 문학선이 그 다음 경주 지난주에 또 대가리 쳤잖아요. 추입으로 널널하게. 자, 이 문학파이어까지. 9번마 글로벌 신화가 아니더라도, 자, 요번 6경주 1200에는 딴 놈이 대가리 올 확률이 있는 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조철이 볼 때는 요놈이 이제 게이트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기본 능력도 그렇고 쌍금식 대가리까지 요놈을 놓고 때려야 되겠다. 뭐 주력 한 방은 9번마 글로벌 신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글로벌 신화가 58kg로 여전히 부담 중량이 좀 무겁다고 생각이 되고 외곽 1200의 외곽 게이트. 메이팅 49에서 슬그머니 작바이가 될 수도 있는 마필이 9번마 글로벌 신화이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쌍승식까지 노리는 딸라박스 대가리 자신있게 쌍머리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두 번째 승부. 자, 오늘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또 딸라박스. 5개가 올 달러박스도 금요경마 마찬가지로. 이건 뭐 조철이 달러박스라 그러면 달러박스고 대가리라 그러면 대가리죠. 적중이 되건 안 되건 경주의 흐름과 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철의 이 징검다리 프로그램 방송 영상을 보시면 막 1로 9, 2, 3, 4가 어쩌고 이런 방송은 우리 동료들이 많이 하잖아요. 진짜 베팅하는 베터들이 보는 방송, 실전 베팅을 위한 방송을 하는 방송이 징검다리 방송이기 때문에 조철의 대가리를 인정하는지 대가리를 불안하게 보는지 요거 하나만 보고 가셔도 1 놓고 2, 3, 4 마범보다 더 중요한 방송이 바로 조철의 징검다리 방송입니다. 자부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 세 번째 메인. 또한번 달러 박스 들어가는. 요번에는, 자, 1번 TCK. 중고 CIHM. 자, 요번 7경주는 TJK. 터키 트로피입니다. 터키 트로피. 자, 요번 경주 터키 트로피의 세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의 17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펼쳐지는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고운전성 접전입니다. 이게 아마 대길이가 이것도 한 10배 이상, 8배, 10배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인기 대가리가 없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이게 7경주도 1700인데, 이 TJK 터피, 터키 트로피. 자, 근소하게 아마 이 9번, 뭐야, 12번 마, 벌말 대장이 아마,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최근 3전 동안 2연속 입상해. 직전에 3차비였죠. 결정적으로 조철이 첫 번째 승부처에서 말씀드린 이현종으로 바뀌었어요. 안토니오가 타도 대가리 놓을까 말까 마필에 이현종이를 태워놨습니다. 아, 리카디마방에서 뭔 생각을 생각하고 얘를 태워놨는지 모르는데, 안토니오가 이빠이 조지고도 2착 3착 한 놈인데 이현종이 태워놨다. 그래, 조철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남들이 12번 이현종이 벌말 대장을 대가리로 놓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처를 7경주로 잡았습니다. 행운을 럭키 세븐. 자, 예측권 20장. 자,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이 3번마 원더풀 조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져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문세영이까지 타고, 너무 뒤에서 날라왔죠. 자, 임기현이가 탔을 때, 신영철이가 탔을 때는 바닥 취입이 아니라 선 취입이었죠. 자, 임기현이가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3번마 원더풀 조이. 거기에 직전에 2착, 1착, 3착을 했던 경부도령, 페더럴 킹. 뭐 이 3착 승부난 경부도령은 뭐 아니라고 쳐도, 자, 김하연이의 감량 4억지로의 승군전이지만 6번 마 페더럴 킹을 무시할 수가 없겠고, 자,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범연이의 12번 마 콜조이도 끈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 인기 10이었습니다. 인기 10이 러피언 파크. 야, 그냥 갖다 써먹을래다가 미수에 그쳤죠. 선행 갖다 조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승선 다 와서 따였습니다. 9번마 러피언 파크. 거기에 3착 승군 또 한 마필. 4키로 감량 빼준 11번마 고웰. 어부질이 가능하죠. 자, 12번마 벌말 대장이 대가리로 팔리고, 여러 두의 마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자, 조철의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1700. 제대로 걸렸다. 자, 한 배 타고. 달러박스 오늘 다섯 경주 모두 승부처. 다섯 개 또 한 번 달러박스. 자, 금요경마 달러박스 다섯 개 제대로 다 성공을 했습니다. 꼬랑지가 붙은 거 안 붙은 게 있어서 그렇지. 자, 오늘은 꼬랑지까지 좀잘 붙여가지고 메인 승부 3개, 4경주, 6경주, 7경주, TCK, CHIA, 차이나, TJK, 터키, 특별 경주 3개. 대상 경주하면 누굽니까? 조철 아닙니까? 4경주, 6경주, 7경주. 시원시원하게 한방한방 멋지게 장난감을 갖다 때려 조지겠습니다. 네,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 1경주, 5경주, 6경주라 그랬죠, 제가. 1경주, 5경주,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부산 1경주예요. 과천 2경주보다도 부산 1경주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이게 오늘 또 첫 번째 승부처로 갈 것 같은데, 지난주 토요일도 그랬죠.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한방 완장으로 기분 좋게 주력 한 방으로 찍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개원은 부산 일경주 첫 번째 승부. 제가 아까 모두 예상해서 말씀드렸죠. 두놈 땡땡 단통이다. 종칠 때까지. 자, 요거는요, 두놈 땡땡인데, 배당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이. 배당이 좋을 것 같아요. 단통인데, 요번 경주는, 아마 그 우리 예상가들이 이놈저놈 오두마번을 좀 잡아놓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오두마번은 뭐 무조건 형식적으로 잡아놔야 되는 거니까. 딱두 놈입니다. 딱두 놈. 선행 가는 놈한 놈, 따라 붙는 놈한 놈. 자, 선행마들이 대글대글하죠. 2번, 3번, 5번, 13번, 14번. 어떤 놈이 선행 갈지도 모르는데. 자, 선행 가는 놈 한 놈. 선취 따라붙을 놈 한 놈 두 마리 안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배당 보고 뭐 삼복승 삼쌍승 노릴 거 한 놈 정도 있는데 그 놈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배당 보고 단통만 때리고 말지 삼복 삼쌍은 제가 음성에도 말씀을 드리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예상 마법 보내고 난 다음에 추가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죠. 몇 번 선복순 참고하시라고. 주력 배팅으로 들어가는 거는 두놈 땡땡 단통입니다. 자, 부산 일경주 긴 말 안 해요. 두놈 땡땡 단통으로 3박 4일 종칠 때까지 한방 때리는 두놈 땡땡 단통. 자, 일경주 시원하고 깔끔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좋죠 스타일로. 자,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부산 메인이 5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5경주 혼합 4군 1200 캔디캡 자, 과천 경마는 전부 딸라박주 승부였는데 부산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하고 두놈 땡땡 승부입니다 자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입니다. 대가리 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자, 1번 마 닥터 패션입니다. 최시대 기수. 부담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부담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워낙 조건이 좋습니다. 최시대가 올라탔는데 직전 4월 11월 날에 최시대 대가리 2월 28일 능검 잘 봤고 직전에 대가리 시대 직전에는 서승훈이 대가리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뽑아 들었어요 55.5 뭐 순말 3세짜리인데 이 정도는 이겨내죠 3.5kg 늘어봐야 55.5 1번 게이트의 최시대 선행으로 조지고 나갑니다 3번마 할라왕우나 5번마 스키터 6번 아모르파티 10번마 굿파워 뭐 이런 마필들 옆에서 삐적삐적 돼도 1번마 닥터패션이 압도적인 선행력을 보이면서 쏘고 나간다 자 꼬랑지로 갖다 붙여놓을 놈 꼬랑지로 갖다 붙여놓을 놈이 이놈 저놈 많이 팔립니다 싹 날려버리고 싹 날려버리고 딱 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승부되죠 메인 승부 할만하죠 고배당만 노리는 게 메인 승부고 고배당만 노리는 게 승부 경주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마 닥터 패션이 뭐 선행을 가니 못 가니 경합을 하니 안 하니 개 똥 밟는 소리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 하면 물론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보려고 판때기를 찌그리는 예상을 하면 친구들 돈 안 들어가는 애들은 예상 그렇게 하죠. 아 이거 뭐 배당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작정을 하고 배당 노립니다. 핫바리 새끼들이 그런 예상들 잘합니다. 듣보잡 애들. 뭐 조교가 어쩌는 이 개젖 같은 소리들 하면서 제가 좀 어제 오늘 꼬라지 나는 글을 좀 한번 봤는데 제가 이제 날 잡아서 한번
잡대리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만한 새끼 하나가 주접을 떠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아무튼 1번마 닥터 패션을 대가리 놓고 때리고 맞추기 딱 두 방 깔끔하게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예측권 20장 부산 오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 6경기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 핸디캡 역시나 부산경마는 오늘 찍어먹기 승부로 두 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은 8번마 미스터벨러죠. 미스터벨러. 5번마 영광의 파티하고 30조에서 같이 내보냈는데 5번마 영광의 파티에는 페로 페로비치, 8번마 미스터벨리는 최상현이한테 그냥 줬어요. 네, 올줄리 조교사가 의리 지키는 거죠. 상현이가 잘 타내고 있으니까. 뭐 4연속 3연속 입상인데 뺏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제 최상현이가 이런 거 이제 잘 못해내면 이제 뺏기는 거죠. 그때는 기승기수가 의지가 분명히 만땅일 겁니다. 뭐 순말 4세 2.5kg 늘어봐야 54.5kg입니다 자, 부산 6경주 이번에 1800인데요. 1800이 딱 적정거리죠, 얘는. 미스터벨러. 1800, 세 번 모두 대가리 두 번에 2차 한 번. 최상현이. 이 말에 대해서 알고 탄다는 얘기죠. 자, 외곽에서 5번 영광의 파티, 같은 집 마본 5번 영광의 파티가 선행성은 보내주고 따라갈 거고, 백광열인의 6번마 파워 원더풀은 5번하고 경합하든지 말든지. 그죠? 5번, 6번, 8번. 만약에 5번마 페로비치 영광의 파티가 갖다 조지고 나가면 6번마 파워 원더풀이 괴롭죠. 같은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8번마 미스터벨러가 압박을 하든 5번마 영광의 파티가 선행을 가든 6번마 파워 원더풀이 직전 경주에 선행 가서 아쉽게 덜미를 잡혔는데, 제가 이거 메인 승부로 예상을 하는 이유가 파워 원더풀이 아마 이게 최저배당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5번마 영광의 파티도 출제 공백이 있고, 그죠? 8번마 미스터벨러 대가리입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똥 밟는 소리 해도. 자, 8번마 미스터벨러가 대가리고, 대끼리 팔리는 6번마 파워 원더풀은 좀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의 눈깔에 걸린 한 놈 한 방으로 선행마가 갖다 꽂을 거냐 추임마가 갖다 꽂을 거냐 그거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자, 이번 6경주 결정 다 끝났습니다. 8번마 미스터벨러를 대가리로 아나짜리 한방, 여기 요놈 하나, 요놈 하나 야물게 쌍승시까지 먹자 그랬죠. 자, 부산 6경주 메인승부 시원하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으로 한방 멋지게 한방 갖다 꽂을 테니까. 자, 넘버 6 6경주 메인승부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고 상한가 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26일 토요일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의 승부처가 과천 23467, 과천 23467, 부산은 1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이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나머지 승부, 또 일반 경주도 열심히 준비 잘 해놨으니까, 조철이 믿고. 자, 오늘 토요 경마도 느낌이 좋고, 조철의 달러박스가 아마
시원시원하게 갖다 꽂을 겁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자, 6월 26일 토요일 주호철의 진검발이 예산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